반동백 혼자서 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. 제일 밑에 줄을 C를 잡고 있다가 먼저 칩니다. 맨 밑에 줄 1번 줄을 그냥 친 거죠. 미. 1번 손이 내려갑니다. 파. 다시 보면은 미, 파 이렇게 되겠죠. 다시 1번 손이 올라와서 C를 잡아주고 새끼손가락이 맨 아래 줄 솔을 잡아줍니다. 여기가 솔자리죠. 다른 건 이제 C를 잡고 있습니다. 맨 밑에 줄과 5분 줄을 같이 칩니다. 1번 줄, 5분 줄. 손가락은 이제 약손가락이 되겠죠. 그 다음에 3번 줄, 2번 줄, 3번 줄 칩니다. 그 다음에 엄지가 5분줄을 쿵 치고 나서 지금 솔을 쥐고 있습니다. 솔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맨 밑에 줄을 그냥 치는 거죠. 솔하고 1분손이 내려가면서 새끼손은 떨어지고 파. 1분손 떨어지면 미. 이렇게 되겠죠. 다시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죠. 자, 그 다음 이제 손을 다 떼면서 새끼손은 2번 줄, 3번 손은 맨 위에 솔을 지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지고, 여기는 2번 줄입니다. 여기는 맨 위에 줄. 중지가 2번 줄, 엄지가 6번 줄을 칩니다. 2번 줄, 6번 줄을. 2번 줄, 6번 줄. 그 다음에 엄지가 4번 줄, 집게손이 3번 줄, 4번 줄. 4, 3, 4. 4, 3, 4 줄. 2번 줄과 6번 줄을 먼저 치고, 엄지가 내려가서 4, 3, 4. 자, 그 다음에 다시 맨 위에 줄을 칩니다.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 1번 손이 내려가면서, 파, 미, 레를 칩니다. 파, 미, 레. 요 손 안 되고 있죠. 쿵, 파, 미, 레. 쿵 치고, 파, 미, 레를 치는 거죠. 자, 여기까지 보면은. F를 잡습니다. F를 치고 2번 줄과 6번 줄을 칩니다.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엄지가 아까 친 것처럼 4, 3, 4를 치는 거죠. 4, 3, 4. 2번 줄과 6번 줄을 치고 그 다음에 엄지가 6번 줄을 쿵 치고 나서 맨 밑에 줄 손을 떼버리면서 미를 칩니다. 손을 떼면서 미를 치죠. 미, 레, 도 됩니다. 다시 보면 F 부분입니다. 치고 나서 쿵, 맨 밑에 줄 미, 레, 도 이렇게 치는 거죠. 이제 마지막 이제 G 부분인데 맨 위에 줄 솔만 칩니다. 솔만 치고 2번 줄과 함께 칩니다. 2번 줄과 6번 줄을 그냥 쿵 치는 거죠. 그 다음에 요 손을 안 떼고 갈 수도 있지만 떼는 게 조금 수월합니다. 1번 손가락이 이제 3번 줄의 이 포지션 라를 누릅니다. 라시라라는 음이 나옵니다. 라를 누르고 3번 줄을 치자마자 3번 손가락으로 이 같은 줄입니다. 같은 줄 3번 줄의 4 포지션 같은 줄에 두 칸 더 가서 3번 손으로 라 때리고 끌죠. 그 다음 손을 떼면서 3번 줄을 그냥 치죠. 처음부터 보면은